많은 분들을 했어요. 공수처장 후보자죠, 이제. 김진욱, 판사 출신의 김진욱 후보자가 믿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많은 의구심을 가졌죠.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했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딱 어느 분이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건희보다는 훨 좋은 분입니다. 이건희보다는 훨씬 좋은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 이 사람 좋은 분이구나. 제가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믿을 만한 분인데, 김진욱은 어때요? 이건희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대통령이 알아서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런 말을 해요. 공수처 권한, 우리가 얘기하는 공수처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이 될 수도 있다. 조직이 될 수도 있다. 그랬더니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그렇죠?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고 1호 사건은 아직, 당연히 1호 사건 벌써 정했다라고 하면 정치적 편파적인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앤장 출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색안경을 끼는데 어쨌든 김진욱 공수처장이 훨씬 좋은 신분이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국민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돌려드리겠다. 염두에 주는 차당이 있다. 공수처 차장도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조만간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공수처장 차장도 우리가 어떤 분이 되는지 그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떤 분을 차장에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좀 뭐 우려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분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수처가 출범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찰은 진짜 이제 검찰이나 판사나 이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범이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분도 옛날에 저기 근무 경력이 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 장관님 얘기 좀 할게요. 박범계 장관님은요, 여러분들이 뭐 자꾸 그 의심하시는 분들 있잖아. 박범계가, 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박범계가 윤석열과 형동생 하는 사이다. 그 2013년 거니까 어디 가서 신종 외구들 니네들 박범계 공격하려면 제대로 공격해. 과거에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에게 SNS에서 성열이 형이라고 한 거는 2013년 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어떤 징계를 먹은 다음에 성열이 형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2013년에 윤석열 응원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2013년에 윤석열 응원 안 했던 사람들은 친박밖에 없어. 제 말이 틀립니까? 2013년에 윤석열 최동욱 응원 안 한 사람은 친박밖에 없어. 응? 2013년에 형이라고 하면서 응원한다라고 글을 쓴 거야. 내 연수원 동기지만 형이다. 윤석열 강직하게 나아가시라. 2013년에 윤석열 최동욱 응원 안 한 사람은 친박밖에 없어. 말 같은 사람들, 니네들도 응원해놓고 이제 와서 2013년에 형이라고 얘기했고, 진짜로 박범계 의원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최근에 국정감사 때 박범계 의원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세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어? 자세를 똑바로 해라. 여기는 국민을 대표하는 뭐 국회다. 어? 윤석열 총장 자세 똑바로 하세요. 어? 호통 치는 거 못 봤어요? 응? 그랬더니 윤석열이 뭐라 그래? 의원님 과거엔 저한테 이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대사가 이거야. 어? 과거엔
그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댓글 수사 사건으로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윤 총장을 형이라고 칭했다. 이걸 갖고 아직도 2013년도에 형이라고 그래갖고 박범계도 못 믿는다. 에라이. 신종 외구들 니들 좀 알고 가. 응?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좀 이제 좀 심층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님은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은 할 말은 꼭 해야 되는 분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추미애 장관을 보면요. 말을 참는 것보다 꼭 이게 중요한 얘기면 꼭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제 명을 거역한 겁니다라고 하면 지휘 체계를 확실하게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시즌1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법무부 밑에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하 구분을 명확히 해준 거예요. 자기가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근데 그러면 박범계 장관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과 협조의 염두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되어야 되고 검찰 개혁을 이루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불필요한 갈등은 최소화하고, 그렇죠? 만약에 검찰과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서고 법무부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고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압박을 하는 거야, 압박. 그게 무슨 말이냐? 박범계는 현직 의원이잖아. 중요하잖아. 박범계는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의 권한을 본인이 국회 3선 의원이잖아요. 법사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은 언제든지 검찰이 뭐 법사위원이나 사준모를 동원해서 박범계를 수사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갈등 조정은 신현수가 하고, 그렇죠? 갈등 조정은 신현수가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시즌2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엄청난. 그렇죠? 그리고 의심을 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다. 이분도 여러분들 박범계 의원 누군지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이분도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민정라인 시민사회 수석하실 때 이분도 법무비서관 했던 분이에요. 박범계 의원도 법무비서관 신현수 지금 민정수석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 박범계는 법무비서관, 신현수는 사정비서관, 참여정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박범계 의원이나 김진욱 의원을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면 되는 게 조중동이 난리친다. 그러면 말안 해도 되잖아. 미디어 오늘 기사를 봤더니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조선일보 추미애 시즌 2. 조선일보가 비판하면 임명 잘한 거야. 조선일보에서 추미애 시즌 2일 뿐이라고 얘기한 거면 박범계는 임명 잘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라는 게 되고 김진욱도 법조계 모르는 공수처장과 또 민주당 법무부 장관. 법조계도 모르는 공수처장 김진욱. 조선일보가 까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도 약간 처음에 걱정하는 눈들이 있었는데, 조선일보랑 국힘당이 엄청나게 공수처장이랑 여기저기서 까는 거 보니까 임명 잘하신 거다. 근데 오늘 윤석열이가 이상한 얘기예요.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법령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쫄렸다. 이 얘기를 신년사. 언제부터 검찰총장 신년사를 여러분들, 나 살다. 내가 48년 동안 여러분들 살아봤지만, 이제 49, 49년째 살지만, 검찰총장 신년사를 언론에서 달아주는 건또 처음 봤어. 어? 여러분들 검찰총장 신년사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응? 검찰총장 신년사 기억나시는 분 있냐고? 어? 나 검찰총장 신년사는 또 처음 들었어. 어?
언론이 이걸 다 검찰총장 신년사라고 받아주는데 뭐라고 그랬냐?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법령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 뭐야? 아예 수사권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 분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에서 제도 개혁을 얘기하니까 검찰의 변화는 법령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이루어지는 거야? 검사 동일체발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어? 한번 읽어볼게요. 윤 통장이 신년사에서 검찰의 변화와 개혁은 형사 사법 법 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해왔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야, 이 새끼 정신 나간 새끼야.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국민의 검찰이 아니니까 민주적 통제 장치라는 거지, 도라이야. 응?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이란 수사 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될 참 지랄을 하세요. 나 새해부터 욕하게 만드네. 지네가 다 하겠다는 거야, 계속. 검찰이란 수사도 착수해야 되고 소추도 해야 하고 공판도 진행해야 되고. 아이고,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는 공정한 검찰을 위한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도 강조했다. 정신을 차리자, 윤 총장. 어떻게 보면 너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검찰의 민낯을 알 수가 없었다. 그렇죠? 윤석열 너 하나 지키자고 검찰은 수사권을 모조리 박탈당하고 대검은 해체되고 공소청만 남고 수사청이 신설되고, 그렇죠? 윤석열은 결국 검찰에게 짱돌 맞을 것이다. 정신을 차리면 검찰 앞으로 최악의 역대 검찰총장 하면 윤석열이야. 검찰들이 볼 때 아, 저 형은 자기 자리만 지키려다가 우리가 이게 뭐야. 정말 안 됐다. 윤 총장은 난 어제 기가 막히더라고.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에 대해서 안전 확보해라. 그리고 뭐 기소 중지 전부 면제해라. 벌금형들 1,000만 원 이하. 거의 혼자 대통령이야. 검찰공화국이야, 검찰공화국. 어쨌든 윤석열이 난리치면 칠수록 검사들의 권한은 축소되고 완전한 시간은 오히려 빨라진다. 그쵸? 시간은 점점 윤석열이 난리칠수록 국회에서 3년을 내다보고 하려던 검찰개혁이 이제는 1년으로 단축됐다. 이게 다 윤석열이의 공이다. 예, 윤석열이가 난리칠수록 3년이 2년 되고 2년이 1년 돼서 민주당이 올해 안에 검찰개혁 시즌2를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공소청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검찰청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만 심층 분석은 해드릴게요.